목마른 내 심령에 주님이 소망 되시네. 가란 영혼 타는 내 마음에 주님이 소망 되시네. 하나님의 발치 앞에 그분의 발 앞에 가까이 가는 자의 축복을 나누려 합니다. 가까이, 아주 가까이, 은혜의 인도함 속에 그분의 발치에 닿는 거룩함을 나누려 합니다. 이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사 기쁨으로 바꾸시고 이젠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 룻기를 허락해 주셔서 요새 회복되게 하신 일이 있다고 봅니다. 뭘 그렇게 회복이 많이 필요한지. 아무리 봐도 말씀이 분명합니다. 섰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별명을 갈팡질팡으로 해야 될지 스스로를 바라보며 얼마나 엉터리인 우리인지 자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은혜로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가두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품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단의 그 악한, 그 사악한 품에 아직 안겨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경고합니다. 거긴 죽음입니다. 속히 나오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콤한 것 같으나 거긴 죽음입니다. 따스한 것 같으나 당신은 지금 얼어 죽고 있습니다. 죄악의 그 마약 때문에 속지 마시고 회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룻기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오늘 선택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함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여러분 몰래 파놓은 함정이 아닙니다. 아멘. 아무노 가다가 그냥 빠져라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은혜는 찾아야만 합니다. 때론 은혜가 보물찾기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얼떨결에 은혜가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닌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은혜 아닙니까?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셨죠. 그러나 그 길을 향하여 가셔야만 합니다.
그 오직 예수라는 표지판을 보시고 오른쪽 왼쪽 직진하여 그를 찾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문에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입장료를 내시고 은혜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의 문에 입장하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함정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몰래 파여진 구멍이 아닙니다. 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로 빠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여 그들도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자원하여 갈 수 있도록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털어버리고 그들을 암울하게 하고 썩게 했던 그 모든 암적인 요소들을 다 잘라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전력질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도 몸소 표본을 보이셔서 그들을 이끄시는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룻기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오, 갑자기 믿음의 선포를 룻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죠. 룻의 시모 나오미가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오미는 나를 말하라 불러다오. 쓴물이 그냥 팍팍 올라가고 그냥 간을 씹고 있는 사람, 스스로의 간을 씹고 있는 사람처럼.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 스스로의 간즙이 도로 나오는 자처럼.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아무리 내가 모든 걸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의 앞에서 죽으리라.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회복하시리라 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향하여 발을 돌리고 모든 도움을 다 거부하며 자신의 며느리의 도움까지 그들을 이웃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돌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의지할 것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 안에 두사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경험하기 시작한 나오미에게 점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 룻에게도 며느리에게도 허락을 하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냐 하고 더듬어 찾게 하사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연히 또 마침 하나님께서 벌써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속에 그들의 발걸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선함으로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시고 따스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길에 거하는 자에게 이삭 죽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떨구사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나오미가 야 내가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 자존감, 자신감을 되찾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행로에 쓰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잊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휘두르기 전에 믿음을 손에 쥐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대로 해야지 나의 믿음도 나의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마침을 허락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그의 가슴속에 믿음을 작동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작동이 시작되는 것이 룻기 3장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그 삶을, 그 축복의 통로의 길을 표시할 수 있는 줄을 긋기 시작하는 믿음의 줄을 긋는 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줄을 긋기 시작하시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음의 줄을 긋냐 하면은요, 때로 믿음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은 자는 믿음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믿음으로 줄을 거주는 선행이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그 줄을 긋는 걸 먼저 허락을 하여 주시고 룻에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한 의도로 부탁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룻에게 곧장 이거를 하지 아니하시고 나오미에게 하셨을까요? 먼저 고백이 나왔죠.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머님의 하나님의 그 본인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나오미를 통하여 룻에게 말씀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역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니요, 룻이 주인공이 아니요. 그들은 엑스트라입니다. 당신도 엑스트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당신이 어느덧 주인공이 되려 하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삼류 영화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주여 명작에 출연하고 싶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주인공 되게 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졸작에 주인공으로 출연해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영화 같은 삼류가 아닌 오육류도 되지 않는 찔찔한 영화에 나오지 마시고 찔찔한 인생 살지 마시고 찌질한 인생 살지 마시고 인류 인생 살아 하나님의 행복한 엑스트라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엑스트라의 행복을 오늘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행복한 엑스트라인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알았기에 이 작품에 출연이 된 겁니다. 이 멋있는 인생 작품에 반전이라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반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 줄 주신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야, 이 내가 여태까지 쭉 지켜봤는데 뭘 지켜본 겁니까?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다 맞추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신 걸 쫙 본 것이면서 가만히 있어봐, 다른 데 가라 그러지 말라 그랬단 말이지. 딱 보자마자 띵 그렇죠? 아니 이 네 소녀냐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감 잡기 시작한 거죠. 에? 그러면서 크, 믿음이 쫙, 하나님은 진작 보여주셨는데 이 믿음이 좀 이 빌드업 하는 데까지, 보리추수 밀추수 때까지 이게 기다린 겁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은 벌써 마음 먹으셨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래도 그 사이에 이 나오미와 루스가 딴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실함과 성실함과 하나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바야흐로 이 무르익어서, 볕단이 무르익듯이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도 무르익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죠. 내 딸아, 너로 복되게 내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엑스트라의 삶을 충실히 살면 여러분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엑스라는 누굴 봐야 됩니까? 주인공을 봐야죠. 엑스라는, 여러분 요새 뭐 나오죠 많이, 미친 존재감. 엑스라는 미친 존재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요새 인터넷 보면 미친 존재감, 티벳 궁녀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미친 존재감 뭐냐면 엑스라로 나와갖고 거기서 주인공처럼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명으로 부탁합니다. 눈을 희꺼덕거린다든지 뭐 그러지 않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감만 드러나는 모든 장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화면 끝에 나와서 이렇게 V자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이거 좀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 멋있는 영화를 망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멋있는 드라마를 망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항상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분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말이야 어떻게 하시려는지 기대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누는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장정의 서사시가 멋있게 폭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완전히 디데이까지 정하고서, 이야 오늘 있잖아, 이게 지금 그냥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리추수 밀추수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 글과 글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오래 걸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누리신 여러분들 지금 예수명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과 생각 속에 가만히 있어봐. 이 생각을 온전히 나오미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수많은 힌트를 쏘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오미가 이 쓴물에서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마 수많은 보리와 수많은 밀을 날마다 20리터씩 그냥 또박 갖다 주면서 하나님께서 야 좀
내가 널 축복한다니까. 내가 널 회복시킨다니까. 내가 하리라. 어?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는 선택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 그냥 그 집에 붙어 살아서 20리터씩 또박또박 먹는 것도 복이겠죠? 그것도 복입니다. 어? 그것도 괜찮은 거죠. 나이스 인컴. 예? 그냥 빌어 먹어도 텍스보고를 해야 할 정도로 많이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가 머무르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삭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삭을 죽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셨다고 선포합니다. 주인 행세도 할 수 있기를 원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내 것이 바로 너의 것이 아니더냐 하는 것을 경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전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 작전 명령이 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벌써 이삭을 줍고 있는 당신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순종의 길에 그를 따라다니며 부지런히 추수하고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있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거든. 이 보리 터는 거죠. 에? 다 그때 너는 첫째 목욕하고, 둘째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 의복을 입고, 네 번째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다섯 번째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숨어 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말고. 여섯 번째,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어디에 눕나 가만히 봤다가 숨어서. 여섯 번째, 들어가서. 일곱 번째,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아홉 번째,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이거 무슨 007 명령도 아니고. 근데 이게요, 굉장한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룻은 자기에게 고백했다는 거를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이야기,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를 인사말로 건넸던 보아스가 그에게 선함을 베풀고 따스함을 허락을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멋있는 모습,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 아 하나님의 성품이 저런 거겠구나 라고 더듬어 알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나누어 주더니 그에게 묻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난 이방 여인인데, 지금 뭐예요?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는 이방 여인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또 그렇게 물었던 그에게 보아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네가 이웃사람, 즉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거기에 보응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기를, 갚아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럼 네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바래서 오지 않았느냐? 네가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를 찾아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온 게 아니냐. 그런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베푸길 바라노라 했던 그의 음성을 룻은 기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룻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또 그는 그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 일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시즌에 걸쳐 계속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거 이상에 지금 뭐예요? 그의 발치 안으로 가라는 건 이겁니다. 이때는 여러분 킨스맨 리디머 그래갖고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이 이들이 그 땅을 떠날 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고 뭐 싼 값에 넘겼든지 하여튼 돈을 받고 넘기고 전당 잡히고 다른 나라로 갔던 거죠. 다시 우리 나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다 잃은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그 잃어버린 땅, 그 땅을 회복시키지 않을까. 근데 그 땅을 회복시키려면은 누가 필요하냐? 친척이, 형제, 이 죽었던 형제 아내를 취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법이 있었거든요. 그 소망이 다 없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쭉 베푸시니까 가만 있어봐. 엘리멜렉 땅 있잖아, 그 땅. 그거 혹시 되찾게 해주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일단 땅을 사줘야 되고 그 땅을 사줘야 돼요. 사주고 땅만 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인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땅을 사서 누구에게 주는 거야? 여인에게 주는 거죠. 땅을 사서 여인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상상을 못했죠. 누가 그러겠어? 가까운 그런 친척도 없는데. 그렇죠? 이 완전히 쓴물이 됐던 잔데, 이 기억이 사라졌다가 온 잔데. 그런데 보아스는 먼 친척이지만 이 나이스 애거든. 여태까지 준 밀과 보리를 이 계산해보니까 이거 꽤 되는 거야. 이거 하여튼 이 정도 줄 정도라면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22리터를 가져가면 야 오늘 참 운이 좋았다 그러겠는데 올 때마다 22리터니 어떻게 나오미가 딱 감 잡은 거죠? 일부러 줬구나. 그렇죠? 아 이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같은데 이 보아스를 바라봤으면 이런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자 여러분 주위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철칙이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 체스를 두는데 체스 그 알을 백날 쳐다봐야 알이 생각하지 않고 체스를 움직이는 자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아, 네. 환경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연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근데 왜 사람을 봅니까? 왜 사람의 입술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감지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처음엔 잘 나가다가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 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나 하다가도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그릇된 길로 인도 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온전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당신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흔들게 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아니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당신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아바 아버지께서는 온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한 번도 주권을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만 모든 소망과 기대를 가지십시오. 두십시오. 살아 따라하십시오.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작전과 이 생각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두운데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라고 자 루사 며느리야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해라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연결점이 하나님에게 맡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는 개런티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저께까지 나이스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착해서 나이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발치에 사람이 이렇게 둘러 있는데 예? 몰래 가서 발치에 이불을 같이 덮고 둘러인다 생각을 해봐요. 응? 경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뭐 이래가면서 예? 참 여태까지 말이야 내가 나이스하게 봐줬더니 어? 이 배은망 이 어? 감히 말이야 이방 여인이 이것도 그렇죠? 이방 여인이 말이야 어? 나는 무시해도 유언수지! 뭐 이렇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겉도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은혜를 입게 하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의 연출하신 각본대로 그가 엑스라이를 충실히 대사잊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5절 6절 읽겠어요? 루시 시므오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오의 명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룻기 전체에서 가장 긴 순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5절과 6절 사이입니다. 써있지 않은 수많은 대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룻기 3장 5절과 6절 사이에요. 자, 그대로 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욕을 한 겁니다. 목욕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루시 일찍 과부가 돼서 애도 없어요. 근데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따르길 바라고 어머니의 고향을 가 어머니를 섬기리라 하는 마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그렇게 힘든 모래바람을 견디고 그렇게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삭 죽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삭을 죽되 이삭을 죽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이상하게 매어 터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시게 하시는 이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따스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근데 이제는 나에게 은혜를 허락한 자에게 내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되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되는, 그리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어머니의 계획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계획인 걸 믿고 처분에 맡겨야 하는, 지금 굉장한,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이, 이 루시라는 여인이 뭐 막대 먹은 여인도 아니고, 에? 이 정함이 있고 온전한 여자며, 이 한국으로 말하면 신사임당과인데, 이 철계가 있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굉장히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죠?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믿음을 알았고 나오미의 신실함을 알았으며 또 나오미는 룻의 신실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방법론이 아니라 작전에 대한, 작전이 얼마나 옳은가가 아니라 그들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나왔던 그 모든 열매로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혹시 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하나님이 중심됐을 때 일어났었던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것이 그 동네에 잘 나가는 유지에 등을 치려고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야, 이 동네에 잘못 이걸 몰라갖고, 하나님에 대한 걸 모르고 관계에 대한 걸 모르고 그냥 대강 글을 보면은, 야, 그래서 말이지 이 잘 나가는 유지 하나 잡아서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해갖고 든든한 백을 얻으려 했다는 거지. 아니, 이게 아니라 보아스의 것을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잃어버렸던 엘리멜렉의 땅을 찾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루스는요, 정말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의 세컨드로 들어가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사람들의 눈에 확 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명철함도 있었고 성실함도 있었고 어여쁨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고자 했다는 거죠. 여기서 보아스가 잘생긴, 멋있게 생긴 청년이었더라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나이 먹은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아저씨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 아저씨네 지 할아버지의 모습은 나오고 있지, 여기 어떤 무슨 프린스가 아니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를 그릇된 모습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아, 이거 하나 잡았다, 뭐 물질 우상인 것처럼 뭐 그냥 부자를 하나 물어서 무엇을 얻으려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 사람에게 누가 될까, 그 사람, 내가 이러면은 이러는 것이 그 사람을 혹시 모욕을 주는, 이방인으로서 내가 그러고서 과부로서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모욕거리 되게 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도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자, 본인도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내게 은혜, 이방인인 내게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해할 수 없는 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니?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말로는 기름을 바르고 그랬는데요, 영어로는 더 재밌게 써있어요. Put perfume on 이라고 써있어요. 이런게 그때는 이 분무 퍼퓸이 없지 않습니까? 뭐 랄프 로란을 할까 프라다를 할까 뭐 이런게 아니라, 에?
퍼퓸을 찍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를 무시하면 어떨까? 화내면 어떨까? 날 쫓아내면 어떡하지? 내가 쫓겨나는 건 차라리 괜찮은데 그 사람의 이름에 내가 먹칠을 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나를 완전히 책임져달라는 거군요. 그 뭐예요? 손해를 보란 얘기예요. 손해를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손해를 봐달라. 너 가만히 보니 21년도씩 주는 건 좋은데 이왕 손해보는 거 확 손해보란 얘기거든요.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러니. 근데 드릴 게 없거든요.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드릴 게. 보아스는 데리고 있는 시녀도 한둘이 아니에요.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리고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숨어서. 왜 그랬을까요? 왜 먹고 마시기를 숨어서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로 온 결정만을 바랬던 거예요. 자, 이 예쁘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예쁜 걸 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오, 예쁜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본인의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만을 바랬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쁘게 하고 펄핑을 하고 이런 것도 주 안에서 내가 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하여금 나에게 탐심을 갖게 해서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007 작전이랑 그랬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이렇게 막 섹시한 포즈를 취한다든지 아니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머리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젖으면 무조건 섹시한 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말리기 전에 나와서 미소대든지 뭐 something 물을 얼굴에 뭐 뿌렸다든지 뭐 네, 무슨 성전하는 것처럼 뭐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도가 달랐다는 거죠.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리고 그가 어디 눕나를 봐. 오래 참 여러분 이게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때 마음이 참 어땠을까요? 이때 마음이 그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면서 그러나 그에게 잃어버린 걸 회복하게 해주길 바라면서 그에게 가까이 가고 싶었던 마음. 7절에 보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노적가리는 그 한 대에 쌓아둔 그 곡식 더미를 얘기하죠. 곡더미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좀 따스한데 오닥불림이 있고 이렇게 바람이 안 부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타작마당이니까 이렇게 푹 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를 정리를 하고서 거기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7절과 8절 사이에 시간이 또 한참 있는 거예요. 그 몰래 여러분 발치라고 해서 이렇게 옆에 딱 발이 이렇게 옆에 두르는 게 아니라 삼이 잠들었을 때 그래도요 여기서 만약에 룻이 잠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나오미가 잠들었을 때 들어가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누웠을 때. 근데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어땠을까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가면 별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들킵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가기 전에 이렇게 가는데
입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이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오는 에? 에. 이게 성공하는 건 뭐예요? 둘러 있다가 발견돼야 되는데 이게 하다가 넘어져갖고 확 넘어져갖고 이거 아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 보면 더 또 문제 아니야 누가 보면 이 저 무슨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이거 지금 이 개망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에? 온 동네 막내 야 저 여자가 그런 여자였어 어? 남자 사는데 말이야 입을 들어가고 말이야 이런 얘기 들었을 텐데 살며시 가서 모닥불 타는 소리만 탁탁 어쩌면 모닥불 나는 소리 탁탁 할 때마다 탁 그게 갔을지도 몰라 야 지금 참 소리 안 내고 갈까 냄새도 그쪽으로 이 향수도 뿌리고 왔는데 냄새 때문에 깰까봐 바람을 안 타고 가려고 막 했을지도 몰라 뭐 기어서 갔든지 하여튼 몰래 간 거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타장마당이면 몰래 가기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 때까지 어디서 숨어 있었을까? 뭐 나무처럼 이러고 있지 않았을 테고 어디서 숨어 있었을까? 야 이것도 참 힘든 일이었던 거야 그죠? 그 추울 때 말이야 그리고 가서 좀 이렇게 발치해서 좀 멀리 감치 귀에서 먼 쪽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완전히 거꾸로 누웠겠지 네? 거꾸로 그래서 살짝 발을 놓고 발도 안 되는 거지 뭐 못 대고 그냥 이렇게 근처에서 체온 때문에도 깰까봐 어머니가 하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는 걸 믿고 누가 하라고 그런 걸 알고? 하나님께서 자 루시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런 것으로 믿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별의별 생각을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루시 코를 골았을까? 그냥 어? 너무 피곤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쓰러지자마자 잠들었어 그냥 하하 입을 왈칵 벌리고 그게 아니었겠죠 조용 그때 별을 봤을 거예요 두루너서 하늘에서 휴, 아직 애는 하나도 없는데 어? 아 애도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처럼 말이야 그 수많은 약속 별을 보면서 자손은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으리라 얘기만 들었지 자손은 하나도 없는데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맑은 하늘을 주시고 별을 주시고 아마 말씀하셨겠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고 있는데 8절에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갑자기 놀랬어 근데 희한하죠 자다가 천사가 쳤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놀란 거예요 일어나갖고 몸을 들이켜 본 적 몸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있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 잔 게 아니라 이렇게 잤던 것 같죠 반대쪽으로 근데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깨우신 거예요. 아주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루시 좀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낙다운 되게 만들어버리시고 그렇죠? 기분 좋게 먹고 기분 좋게 자다가 갑자기 놀란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대 너 누구냐?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영어로 보니까 재미있게 써있어요. Something startled. 무엇이 그를 깜짝. 근데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하시고 참 하나님 재밌어요. Something. Some, 무엇이 그를 놀라겠다. Something.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something을 주목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알 수 없게 준비하시는 썸띵들이 많아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르게 날마다 우리에게 준비하신 that something 우리가 모르는 그 something 그 엄청난 축복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지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실력을 함부로 논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지금 뭐예요? 나에게 이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옷자락을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지금 뭐예요? 당신밖에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이란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원하는 당신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지금 뭐야? 나는 당신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리디머 회복하게 하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분복을 당신을 통하여 혹시 이루게 하실까라는 것을 소망하여 왔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에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 이게 얘기예요. 자 네가 가난하 부하나 나이 어리고 네가 충분히 자 보아스가 보기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너 예쁘거든. 너 예쁘고 착하고 성실하고 누가 너를 마다하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근데 너 부자 쫓지 않아. 나보다 부자가 많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보아스가 보기엔 이건 어느 누구나 갖고 싶어한 처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누집 소녀냐? 그때 얘기한 것처럼. 근데 너 보니까 그런 거 안 쫓더라. 넌 세상과 다르더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고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 즉 뭐예요? 네가 난 처음에 네가 그냥 그런 소식으로 소문을 들었지만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너 진정으로 너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더라. 내가 네가 다른 마음으로 여기 없는 걸 내가 아노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발치에 주님의 발치에 여러분이 이 루스의 마음으로 이렇게 거할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은혜를 받길 바라오니 예수님의 발치에 있나이다. 예수님을 깨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우지도 못하고 내가 주님의 발치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나를 돌아보소서. 주님이 돌이키실 때까지 주님의 발치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겸손한 자녀의 모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 얘기합니다. 자, 근데 내가 정말 원해. 그러나 나보다 너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알아본 거야. 미리 사전조사 쫙 끝내놓은 거야.
아니에요. 가만있어. 친척이 누구? 이게 아니라 다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도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근데 보아스도 차마 그렇게 못한 거야. 예? 왜냐면 자기보다 부한 자도 많고 자기보다 잘난 자도 많고 젊은 자도 많고. 자, 여러분, 루시 땡 잡았네 이런 소리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죠. 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보아스가 잡았을지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보아스나 루시나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본 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출 속에 등장한 엑스트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드라마의 작가이시며 연출자시며 감독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멋있는 이 인생 드라마에 여러분 행복한 엑스트라가 오늘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자, 도리어 걱정이 되는 거야. 도리어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이 발치까지 오는데 힘들었을까. 자기 마음이 내가 미리 가서 물어봤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도 몰라. 그죠? 더 설명하기도 원하지 않았던 거야. 네가 현숙한 여자인지 다 안다고. 너 나한테 내한테 뭐 먹을 게 있을까 막 이런 거 아닌 거 안다고. 야, 보아스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거짓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 하시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발치까지 당신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발치까지 가실 줄 압니까? 흥거리며 하나님 앞에 쌩쌩 찬바람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에게 등을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단장하고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으나 내가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처럼 죄 속에 뒹굴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다가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발치에 눕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오니 나를 돌아보소서. 그리고 나에게 두려워 말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지리라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을 책임지셨다고 선포합니다. 보아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위디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보아스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어요.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당신에게 두 팔을 벌리시고 두려워 말라 나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선포하셨다고 또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보아스의 발치, 그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당신을 어루만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손에도 못자국이 있습니다. 보아스보다도 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당신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오늘 당신 앞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두려워 마시고 그 발치에 가까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룻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은 나의 축복을, 나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모든 약속을 누리게 하실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다 하셨으니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피를 완전히 흘리셨다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내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오늘도 나옵니다 하시는 하나님의 발치 앞에 모이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야, 그러면서 기다려왔다는 듯이 너무 잘 왔다 기다려왔다는 듯이 그러나 나는 나에게 최선이 아니라 너에게 최선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나에게 최선이 아니라 나는 원한다. 그러나 옳은 거, 나보다 더 가까운, 미리 배려를 하죠. 나보다 더 가까운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훨씬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더 큰 땅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인척 이걸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도 멀지만 조금 덜 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오미가 알았어요? 몰랐던 것 같죠. 루시 알았어요? 몰랐던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으셔서 보아스에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이야, 이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얘기한 걸 안 얘기하셨어? 룻기에 보니까. 에? 보아스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빠졌어요. 어쩌면 보아스가 하나님을 졸랐을지도 모르지. 하나님 노년에 저한테는 과분하오나 뭐 이래가면서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하게 하시고 최선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을 복주시길 원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오죽하면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겠어요? 독생자 그 아들, 외아들을 주시길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그 엄청난 드라마를 작정하신 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만 창대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니가 이 하나님의 대작을, 당신의 그 삶을 졸작으로 끝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대작으로 끝내시길 바라신다고 선포합니다. 비록 당신이 엑스트라지만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엑스트라까지도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의 대작에 행복하게 참여하게 하실 계획이 오늘 있으시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자, 그러고서요 시르문은 자 이제 알았으니까 가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침까지 옆에 있게 합니다. 보아스도 행복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보아스에게도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 분명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돈을 내서 그 땅을 위임해줘서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죠. 계산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데 여인을 사랑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반드시 행하리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야, 이만큼 좋았다는 거죠. 루시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끝까지 보아스는 루스에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의 이 이미지, 이 말이 진짜 이거 자기 불러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여인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배려하는 걸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자라면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챙기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하나님을 폭군으로 알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악마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착각하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게 만들고 욕을 하게 만들고 철면피가 되게 그렇게 당신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두 팔을 벌리시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당신이 오면 버선발로 달려오실 분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자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자 어떻게 했어요? 보리를 여섯 번을 줬대요.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이면 완전한 개념 아닙니까? 근데 여섯 번을 줬다는 건 뭐예요? 할 일이 남았다는 거죠. 대신 내가 끝까지 하리라. 내가 여섯 번째 되는 내가 가서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너에게만 하지 말고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려 증표를 삼게 합니다. Don't worry, don't worry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을 하실 때 여러분에게 돈 머리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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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어 잘했어 어 그래 다음 주에 또 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끔 있잖아요 어떤 그 영리를 목적을 하는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어이구 예, 손님 오셨습니까 어 예 예, 맛있게 들다 가십시오 아 예 그럼 뭐라고 컴플레인 해도 아 예 아, 손님 손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업하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요? 11조를 바친다고요? 그게 당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11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부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기 위하여 당신이 물질에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좀 불편하시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가 아무도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는 곳에다가
11조를 도리어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나 안 하시나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주실 것밖에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므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얼마나 궁금했을까 나오니. 그죠? 어떻게 보면 밤새 잠도 못 잤을 거야. 보내기 보냈는데 갔어 봐. 내가 하나님께서 이거 보내라고 그러신 것 같아서 보내기 보냈는데 이거 하다가 그냥 문전박대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어디 묶여 있는 거 아니야? 채찍에도 맞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그냥 이거 뭐 벗어 쫓겨난 거 아니야? 왜 아직 안 와? 아니 거기서 계속 있으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 나 누우면은 말하고 그냥 딱 올 줄 알았지. 이게 밤새 안 오네.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또 혹시 저기 가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켜왔고 어 지금 동네에서 쫙 여러 명 앞에서 심판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을 다 했을지도. 그런데 내 딸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룻이 아 이렇게 길 갔고요 쭉 자기 행한일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주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랬더니 여섯 번 딱 준 걸 갖고 역시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감을 잡고 아 무슨 뜻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왜? 여섯 대를 딱 준 걸 보고 작정했구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대까지 그가 온전히 이루기까지 치우기까지 하겠구나. 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룻기 3장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 당신의 입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발치에 누웠으니 나를 일으켜 세우사 말씀하소서 하는 고백이 일어나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내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생각을 보시고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헤아리는 하나님 나를 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나이다. 내가 선함을 찾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주님 나를 온전케 하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나를 일으켜 세우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옵소서. 보아스가 루스에게 얘기한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나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을 나로 듣게 하시고 나로 또 예수님의 생명을 보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눈물을 오늘 보게 하여 주사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 전에 반드시 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자식으로 삼아 자유케 하고 이웃을 자유케 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치에 엎드리는 주님의 발치에 가까이 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당신을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은혜로 덮어주시고 당신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요 당신의 아픔을 당신의 슬픔을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기쁨으로 바꾸시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의 눈물 대신, 슬픔 대신, 아픔 대신 이제는 노래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회복되실 것이며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노래하게 될 것이며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체온을 믿음으로 온전히 느끼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그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케 하며 너로 복되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너를 덮고 내 발치에 있는 너, 나를 사모하는 너, 너에게 기업이 되리라. 나는 너의 기업이니 너는 나를 바라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덮으사 우리로 안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두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소서. 노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신 것을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루스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발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발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발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나의 떨리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덮으사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하게 하여 주사 나를 하나님 안에서 슬픔 대신 기쁨으로, 아픔 대신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 심령에 주님이 소망 되시네.